나 사람이 되고 싶어 막 이런 말도 했다가 너는 너 네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런 대화가 진짜 막 진짜 소름 끼치게 약간 가스라이팅 하시 되는 거 아니에요? 가스라이팅 해요. 그 왜냐면 인터넷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. 나 대신 빨래를 해주고 집안일을 해줘서 내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지. 나 대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로봇이 나와서 내가 나는 노동은 내가 다 해야 되는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렇죠. 조은주의 큐. 안녕하세요, 조은주입니다. 오늘은 세계적인 로봇 전문가 김상배 교수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MIT 기계공학과 정교수로 있는 김상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교수님 반갑습니다. 네. 네. 요즘 정말 뭐 로봇도 관심 많고 네, 그 AI가 맞죠.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네, 정말 화두가 그쵸. 되고 있는데요.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대한민국에서 좀 집중해야 될 AI 분야 어디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? 예, 이제 제일 실은 뜨게 만든 게 LLM이죠. 이제 랭귀지 모델, 언어 모델이 이제 막 이렇게 말도 하고 이제 막 사람처럼 말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해서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이 됐는데 실은 우리는 영어를 쓰는 나라도 아니고요. 네. 네, 예. 이미 인터넷에 그 있는 데이터가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아서 영어의 모델을 만든 회사가 이제 뭐 구글, 그다음에 뭐 오픈 AI가 벌써 그런 것도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의 장점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이제 붙을 수 있는 네.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제조업 쪽을 가는 게 맞지 않나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만 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하는 경우는 그거는 금방 따라잡힐 수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AI가 우리 주변에 진짜 이제 많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. 예, 뭐 ChatGPT도 그렇고 진짜 이제는 정말 많이 이제 예. 느껴지는데 예. 또 AI가 너무 또 이제 발전을 이제 하면은 하면은 또 인간에 정말 다가올 수 있다라는 또 이제 위험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또 많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거는 솔직히 별로 걱정 안 해요. 뭐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지금 AI는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포메이션들을 그냥 다 모아서 따라하는 따라쟁이에요. 따라쟁이요. 네. 이런 AI는 솔직히 자기가 뭔가를 생각한다든지 의식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.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고. 네. 한 가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AI가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돼요. 예를 들면은 프로그래머가 10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프로그래머 3명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AI가 너무 잘 배워요. 그래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써요. 이 코파일럿을. 옛날 이제 뭐 1차 산업혁명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기계가 들어가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재화를 가진 사람한테는 집적이 되잖아요. 네네.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. 이제 이 화이칼라에서도. 그러니까 오토메이션과 비닉비 부입부는 어떻게 뗄래 뗄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파워의 비닉비 부입부도 이제 더 심해질 거다.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는 파워랑 구글의 웹사이트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파워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. 네네네. 예,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뭐 페이스북 오너예요. 근데 무슨 뭐 결정을 하는데 100명을 설득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쵸,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다고. 근데 만약에 AI가 너무 발달이 돼서 이 사람들이 없어도 돼. 막 3명만 있으면 일을 해. 그러면 3명이 앉아서 작당을 해서 그쵸,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파워가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런 걱정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돼요.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이면 그렇죠, 너무도 그렇죠. 파급효과가 크니까 너무 소수한테 많은 파워가 가겠다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. 그러게 그런 부분이 진짜 많이 걱정이 됩니다. 교수님 좀 궁금한 게 혹시 영화 허 보셨어요? 옛날에 봤어요. 잠깐 다는 안 본 것 같고 그것만 봤어요. 전 그거 보면서 정말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았거든요. 그런 세상도 가능할까요? 어때요? 그거는 굉장히 가까울 것 같아요. 진짜요? 예. 그 처음에 ChatGPT가 나와서 막 이렇게 센세이션이 됐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챗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. 네네. 지금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내놔가지고 뉴욕타임즈 그 글 쓰는 에디터가 한번 써본 거예요.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.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쓰도록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걸 쓰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AI로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 기자가 이제 뭐 철학적인 질문하고 대화를 되게 멋있게 하는데
어느 순간부터 이게 막 블로그에 대답하는 사람처럼 대답하기도 하고, 어느 순간에는 나 사람이 되고 싶어 막 이런 말도 했다가, 또뭐 너는 너네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런 대화가 진짜 막 진짜 소름 끼치게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? 가스라이팅을 해요. 그 왜냐면 인터넷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. 그 블로그에 얼마나 네. 많은 답변이 많아요. 유튜브에 있는 답변도 너무 네. 많고 그런 성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약간 소름이 끼쳐가지고 막, 막 딴 얘기하고 네. 그거를 2시간을 했대요. 2시간을 해가지고 네. 그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카피 앤 페이스를 해서 뉴욕타임즈에 실었어요. 찾아볼 수 있어요. 지금 그래요? 가지고 이거. 찾아봐야겠네요. 보시면은 진짜 소름 끼치나요? 허는 그래도 약간 일관성이 있잖아요. 이거는 네. 일관성 없는 AI예요. 그래서 그게 뉴욕타임즈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 빙에서 그 대화를 20번 이상 못하도록 막아놨어요. 이게 진짜 진짜 무섭네요. 계속 예. 들으니까. 예. 아, 그리고 교수님, 그 지금 MIT에서 기계공학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공학에 관심 많이 있으셨나요? 어떠셨나요? 그렇죠. 예,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네. 자동차 같은 거 좋아하고 뭐 RC카 같은 거 좋아하고 예, 맨날 어떤 어렸을 때 맨날 뭐 만들고 있었어요. 만들고 네네. 있었는데 실은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은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거였거든요. 뭐 네. 근데 이제 로봇을 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이 되게 뭐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걸 보고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게 CD롬 같은 게다 이제 저 이제 메모리 스틱으로 바뀌잖아요. 네. 기계적인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점점 기계적인 게 없어지는 방향으로 바뀌더라고요. 왜냐면 그게 더 싸고 네. 그게 더 뭐랄까 고장도 잘안 나고 그리고 세상이 다 이제 이런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고 전자칩으로 바뀌는 거 보면서 네. 기계적인 이게 없어질 수 없는 분야가 뭔가 딱 생각해보니까 자동차 아니면 로봇이더라고요. 로봇은 이게 피지컬 세상이랑 인터랙션 하러 만든 거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로봇이 시작한 거예요, 아, 실은. 그래요? 아, 저더 궁금했어요. 어떻게 그 로봇 분야를 실시하시고 계신 건지. 예. 사실 이런 로봇 분야, 뭐 AI 분야, 이런 기계공학 부분이 굉장히 뭔가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데, 이게 되게 재밌으신 거예요. 제가 얘기한 피지컬 AI가 딱 네. 실은 그런 경우거든요. 피지컬 AI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그래. 너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하냐. 그러니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. 예. 왜 네. 남들 쉬운 거돈잘 네. 버는 거 하고 있지 않냐. 근데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나 대신 빨래를 해주고 집안일을 해줘서 내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지. 나 대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로봇이 나와서 나는 노동은 내가 다 해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. 제가 정확한 표현을 안 했는데. 네네네. 근데 실은 자세히 보시면 네. 지금 와이칼라 잡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. 이 글을 그쵸. 쓰고 그림 그리고 지금 실은 맞아요. 게임 인더스트리에서 그이 캐릭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잡이 줄좀 위기에 와 있어요. 왜냐면 이 그림을 너무 쉽게 그려주니까.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지금 좀 해줬으면 좀 정말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은 피지컬한 부분이거든요. 지금 조선업에도 지금 부족하죠. 네. 팬데믹 전부 다 반토막 났다 그러더라고요. 지금 뭐 자동차 공장에도 모자르고 지금 피지컬 레이버는 모자란데 AI는 지금 충분한 우리 충분히 갖고 있는 이저 화이칼라 이 정신 노동을 하는 잡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네.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된 거거든요. 그러네. 그렇죠. 지금 교수님 그 피지컬 AI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피지컬 AI가 어떤 건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랑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? 예.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.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. 랭귀지 모델이 못하는 게다 피지컬 인텔리전스예요. 그 외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지금 AI라고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면 네. 꼭 사람 같은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네. 실은 우리의 인공지능은 다이 버추얼 세상에 있어요. 이게 버추얼 세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텍스트, 이미지, 그다음에 뭐 보이스까지 껴주면 이건 네. 핸드폰이 할수 있는 일이죠. 핸드폰이 할수 있는 일은 정보 교환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정말 이 피지컬 힘을 낼 수도 없고 뭐 에너지를 낼 수도 없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에서의 지능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쓰고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지능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. 근데 언어가 얼마나 추상적이고 엉성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왜냐면 우리가 너무 우리한테는 너무 너무 클리어한데. 익숙하니까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빵에 잼을 바르는 거를 한 5살짜리 한 번도 안 해본 애한테 가르칠 때네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? 보여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. 보여주고 근데 말로 랭귀지 어떻게 말로 어떻게 하시겠어요? 말로요? 말로 순서를 이렇게 잼을 퍼서 그쵸 이렇게 일 발로. 그더 이상 할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요. 근데 솔직히 그 잼을 바르는 행위는 엄청나게 복잡한 행위거든요. 네네. 아, 그리고 맞아요. 그거를 자리라는 그것도 그렇죠. 너가 뭐 어떻게 이해해야지, 적당히를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, 그렇죠. 이런 것도 사실
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실은 그거를 차치하고 저보고 만약에 잼 반 로봇 만들어 하면 못하겠어요. 왜냐면 이게 그냥 힘 조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작만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빵이 이렇게 눌리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. 그렇잖아요. 아. 빵을 잡는 것도 잘 잡아요. 빵을 확 잡았다가 빵 망가지고 그렇죠. 네.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 발로 한번 보여주면 끝이잖아요. 네. 그게 실은 우리가 그 미러 뉴런이라고 거울 신경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네네.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농구, 축구를 보면서 막 흥분하잖아요. 네. 뭐 드라마를 보면서 막 같이 막 울고 그런 게 실은 우리가 뭔가를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그거를 우리가 꼭 하는 것처럼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돌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을 느끼는 거고. 아. 근데 그 능력 때문에 이런 거를 빵에 잼바람 걸쳤을 때 보면 바로 배우는 거예요. 어, 그게 지금 그 로보틱스는 존재하진 않아요. 아,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네. 그 피지컬 AI가 어느 정도 좀 발전이 돼 있고, 그럼 앞으로는 아, 예. 좀 어느 정도 또 예, 예. 어떤 쪽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예. 좀 보시나요? 솔직히 굉장히 예. 오래 해왔어요, 사람들이. 이제 뭐, 예를 들면은 그리퍼라고 그러죠. 로보틱스에서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뭘 잡는 네. 그 기술을 지금 뭐 4, 50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발전이 그렇게 빠르진 않고요. 50년 해왔는데요. 예, 예. 지금은 이제 좀 때가 무르익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이쪽 분야는 더 많이 심화되고 더 많이 연구가 예, 이루어지겠네요. 예. 예전에 개코 도마뱀 로봇이랑 치타 로봇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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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예, 모두 예. 좀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한 좀 혁신적인 예. 그 개코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네. 방향성이 있는 접착 물질을 만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